25살입니다. 이번 시간은 말띠예요? 네네. 자, 신축년 말띠 초문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. 자, 신축년 말띠 32살 어린 자손들부터 말씀드릴게요. 네. 말띠들이 올해는 좀 결혼운이 들어와 있어요. 결혼운이 들어와 있다는 건 좋은 결과예요. 집안의 경사잖아. 그렇죠. 단 뭐가 있냐면 올해는 말띠들이 좋은 결과도 있지만 조금 돈 쪽으로는 네. 조금 손해를 보는 견들이 있어요. 내가 벌어도 돈이 샌다든가 네. 이럴 땐 결혼할 분 있으면 얼른 결혼해. 왜냐면 결혼을 하면 돈 들어가잖아. 그렇죠. 그렇게 때워주는 거지 뭐. 네. 그렇게 되기도 하고 또 32이 올해는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전반적으로 뭔가 좀 해볼까 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. 있을 거고 봄에는 좀 덜 하겠지만 가을에 좀 뭔가 더 하려고 애를 쓰고 또 이동을 가을에는 할까 말까 더 힘들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. 그러니까 32의 말띠들은 올해 보편적으로 운이 나쁘진 않아요. 작년에도 말띠들이 나쁘진 않았어요. 귀인이 붙는다든가 올해도 근데 그 귀인수들은 있는데 그거는 내가 잘못하고 행동을 개판으로 하는데 귀인이 붙진 않습니다. 하지만 내가 했던 대로 행동 그대로 한다라면 아마 좀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자, 44살 말띠로 가볼게요. 자, 44살 말띠들이 올해는 예를 들면 잡귀, 예를 들면 주식 이런 거는 잘 보고 하셨으면 좋겠어요. 투자는 안 된다는 얘기야, 예를 들면. 지금 어려운 시에 먹고 살아도 힘들 판인데 투자는 안 돼요. 왜 그러냐면 다 안 되는 건 아니지만 나의 생각과 판단의 미스로 올해는 투자나 어떤 뭐 예를 동업이나 동업은 대한민국 어느 분도 내 엄마 아버지하고도 동업을 해서는 안 되는 거야. 어쨌든 올해는 투자를 하면 절대로 좀 안 되고 올해는 조금 제자리걸음 부드럽게 가는 게 내년에 대신 말띠들이 운이 기가 막히게 들어옵니다. 대운이 들어오니 올 가을부터 이제 어떻게 올라가야 되겠지. 내년에는 말띠들이 44살 말띠들이 아마 그러지 않을까. 56 말띠들은 가정에서 올해는 여자분들이라면 자손으로 인해서 마음고생을 좀 많이 하는 해 분들이 많을 거예요. 올해는 자손 때문에 진학 문제라든가 아니면 부딪혀서라든가 결혼한 자손이 있으면 사내 안 사내가 나오든 해서 올해는 병우생 말띠 분들이 마음고생을 좀 많이 하고 올해 남자분들은 좀 생각지도 않았던 퇴사와 잘림과 뭐 노가다를 하다 막리를 하시더라도 몸이 다치면서라도 올해는 그렇게 정미생 55 정미생과 56 말띠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. 56분들의 여자분들이 지금 고집이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. 조금 내가 배려를 해서 자손들이 어떻게 하면 옳은 길로 가나 내 고집을 조금 꺾으셨으면 또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올해는 즐겁게 내 몸 건강하게 제가 있어야 자손들도 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지금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이분들은 진짜로 이런 일은 겪지 말고 처세를 잘해서 잘 넘길 수 있는 한 해가 됐으면 하면서 이렇게 제가 말씀을 감히 드려봤습니다. 힘내시라고 네. 말씀해주세요. 모든 시청자분들 화이팅 했으면 좋겠습니다. 좋은 일 있길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